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에 사는 애틀맘입니다. 오늘은 놀크로스에 대한 소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애틀란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대부분 둘루스, 수완이, 존슨클립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놀크로스는 교통의 요지로 한인타운에서 15분, 애틀란타 다운타운에서도 15분 정도 걸립니다. 제가 사는 존슨클립에서도 20분 정도 걸리고요. 몇 년 전부터 새로운 도서관 건립과 새로운 아파트, 타운홈 등 새로운 주거 공간들이 생기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놀크로스는 기네 카운티에 속해 있었고요. 로렌스빌 다음으로 오래된 역사 유적지로 지정되어 대표적인 미국 남부의 도시입니다. 놀크로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지금도 옛날 철도역이 그대로 남아있고 다운타운의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상가에도 예전에 그 건물이 어떤 용도로 쓰여 있는지, 예를 들면 우체국, 은행, 그 당시에 사용 용도가 표지판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지역 특성으로 영화 촬영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옛날 남부 도시의 정취를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는 놀크로스 다운타운은 굉장히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한때는 저소득층이 몰리면서 교육시설과 환경이 떨어진다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오래된 좋은 사립학교들이 교육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놀크로스에 있는 대표 사립학교로는 그레이터 애틀란타 크리스찬 스쿨과 웨슬리안 스쿨이 있습니다. 웨슬리안 스쿨은 감리교 창립자인 존 웨슬리안의 이름을 따서 설립되었고 85에어커의 굉장히 큰 학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놀크로스의 다운타운은 무료 주차시설로 걸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오늘은 놀크로스 다운타운의 특이하고 아름다운 로컬 상점들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상점들 소개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함께 봐주세요. 애틀맘이었습니다. 오늘 처음 와본 티하우스. 아,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선물로 이벤트하고 선물 주는 거구나. 컵에다가 레몬하고 티 하나 담아서. 오늘 여기서 스페셜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는 곳이에요, 차만. 근데 테이블은 지금 이벤트가 있어서 다 빼놨고 차장 같은 게 되게 진짜 올드 스타일. 집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얘네들은 봐도 부담을 안 주잖아. 그러니까 그냥 보면 될 것 같아. 짠! 어머! 옷들, 화장품. Hi! I'm first time here. 오, 이쁘다. 와. 와, 이쁘다. Historic Norcross. 여기는 애기 옷들이야. 세상에, 너무 귀여워요. 웬일이니, 웬일이. 와, 애기 옷들. 어, 너무 이쁘다, 아기 옷. 세상에. 여기는 잼 같은 것도 있고. 만드나 봐요.
재단하고 만드는 특이하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내꺼 저도 뭐 하나 사고 싶으네. 너무 이쁜 게 많아요. 바닷가에서 그냥 그럴 때는 그게 더 낫지. 이것만 입고 가기에는 넉넉하겠대. 그렇죠? 근데 그거를 평상복으로는 평상복으로는 그, 근데 내가 바닷가 갈 일 1년에 저기 5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지금 너무 예쁘다. 괜찮지? 여기 한번 잠깐 들어갔다 가요. 헤이 헬로. 여기는 집에 꾸미는 예쁜 것들이 있네. 와우. 하이. 와. 옛날 거 스타일로 입고 나오라고 이런 데서 빌려서 저기 사진 입고 하는 거나. 이거 모자랑 이게 완전 옛날. 그쵸? 그럼 이런 데 와가지고서 우리가 아이디어 얻고 그러면 되겠다. 소품들이 옛날 것들 막 그대로. 이쁘네. 이 거울도 이쁘네요. 여기는 진짜 막 소품들이 너무 멋진 게 많아요. 와, 여기는 또 뭐지? 들어가 볼게요. 올리브 오일 비네가. 와. 여기 짱이다. 발사믹 직접 파는데. 따르면 돼? 이거 진짜 맛있겠다. 피치, 파인애플. 현재 못 먹어? 예. 와인 라즈베리. 와. 오, 세상에 너무 이쁘다. 이런 데가 있었는지 몰랐어요. 이거 진짜 빵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샐러드에도 맛있고. 그쵸? 이거 다 테이스트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야? 파는 거는 병으로 팔고요? 이거 진짜 선물하면 좋겠다. 이거 병에 한 병씩 파는 거예요? 이거 정말 선물용으로 짱이겠다. 와, 세상에. 이런 데가 있는지를 정말 몰랐어요. 이 많은 거를 다 테스트하고 살 수가 있대요. 어머나, 세상에. 신기하다. 선물용으로. 와. I'm first time here. 와우. 골드 파네? 허니, 골드 팔아요. 와, 이거 너무 귀엽다. 꿀인가봐요. 올리브오일이 뭐에 좋은지도 나와있고. 간단하게 빵 팔면서 찍어 먹으라고 빵도 팔고. 이 주걱이 너무 마음에 드네. 세상에. 비싸긴 한데 너무 예쁘다. 이렇게 따라서 병에 따라서 파는 거구나. 조개 200ml인데 $10. 와우, so great. 오케이, good. 이게 뭐가 좋다? 아, 올리브에 레몬이 들어가 있다고요? 이거 레코멘드 해주시는 거예요? These are lemons. Okay. Honey ginger can try. Honey ginger. 네플. 들어간 10초를 하나 더 살려고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모든 지금 파인애플도 맛있고, 라즈베리도 맛있고, 복숭아도 맛있고, so great! 다 테스트 해보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어보고, 근데 먹어봐도 너무 다 맛있어서 다 사고 싶어. 이거 선물용으로 정말 짱. 와, 이런, 이거 55불짜리. 와. 이 치즈에다가 이거. 발사믹하고 해서 손님들 오시면 딱 너무 그럴 때 좋겠다. 쓰는 이게 말하자면 그릇이 31불. 그러네. 이게 올리브 나무. 이것도 사야 되겠다. 세트로 이렇게 올려놓으려면. 그치? 선물한다고 하면 안 떨어지게 딱 공해주시니까 한국 갈 때도 사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너무 가능하죠. 뭐가 맛있는데요? 빠야. 아직 이름을 알아가야 되겠다. 다음에 또 시키려면. 빠야. 한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하고 작은 아이들이 좋아할 거야. 이거 진짜 하나 시키면 셋이서 충분히 먹겠다. 여자들은. 남자들은 한 2명? 그쵸?
Thank you.